깃가슬 쓴 모양새가 명호씨 모습 그대로다. 혹시 이것도 직접 만든 걸까? 저를 보고 만든 제 친구 미술가가 만든 건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집을 떠나고 없을 때는 이 친구가 제 분신이니까 이 집을 지키고 있고 관리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에 맞춰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살아온 지난 50년. 앞으로 남은 50년은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명호씨다. 이 친구는 제 모자를 빌려 쓴 거죠. 그것이 괴짜로 비춰질까? 친구가 대신 제 도포를 입는 거고. 주저함은 없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말과 행동으로 옮긴다. 눈치 볼 이웃도 없으니 세수도 하고 싶을 때 한다. 그런데 이건 또 뭘까? 이렇게 간단하게 머리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명호 씨 머릿속에서 탄생한 것들은 상식을 파괴한다. 그러나 그가 누군가 제멋에 살기로 결심한 차사가 남들의 평가는 상관할 바 아니다. 바깥에서 나무를 가지고 들어오는 시스템, 이 최첨단 하목, 난로, 장작 운반 시스템 너무 긴가. 눈치 볼 사람은 오직 자신 한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을 땐 다시 만들면 그뿐이다. 이런 멋지, 이 정도 큰 못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는 실력자들은 딱 대고 이 가루를 이용해서 잘하는 일엔 자화자찬 연발도 서슴지 않는다. 원터치 잘난 척할 게 없으니까 이런 가지고 잘난 척을 하네요. 그래도 재밌잖아 이런 게. 이거 이 못 입 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하나 못 빼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못을 빼려고 가진 예를 쓰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데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자유인이라더니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까? 그가 생각하는 자유란 대체 무엇일지 궁금해지는 찰나. 제가 알아서 잠자리에서 제가 떨치고 일어나고 제가 안방에서 거실로 나가는 것이 제 출근이고 내가 일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밤 늦게까지 등불 켜놓고 옷 빼면서 망치질하면서 뭐 하나라도 더 만들어보는 그 즐거움. 이거는 글쎄 이게 이런 게 아마 자신이 주체가 되는 참 자유일지도 모르겠어요. 더 큰 자유는 뭐 정신적 자유겠지만 명태한 경우에 그런 삶이 제게는 아주 큰 것인 것 같아요. 잘하셨다고 생각. 네, 조금 더 섭섭하지 않습니다. 시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으니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이 보인다는 명호 씨. 도시에서 매일 출근할 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동분서주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사이. 당신 왔어? 어서 와. 지붕에서 먼저 들어가려. 내가 작업도 위에 빗 떨어지니까 지붕 만들고 있어. 달하게. 퇴근하자마자 남편부터 챙기는 아내. 좋은데 고생하시는 서방님.
뭐해? 뜨끈한 차 한 잔을 대령한다. 아이고 또 오늘같이 추운 날. 추워도 뭐 일할 때는 별로 추운지 모르겠다. 이거 따끈한. 따뜻한 입고 일을 하면 차, 되니까. 차 가지고 왔어. 차 이것 좀 마셔봐요. 어. 지붕 위에는 한번 올라왔을 때 일을 다 해야 돼. 됐어 됐어. 응. 땡큐. 어 뜨거워. 남자한테 뜨거운 맛을 보게 하려고. 그래도 날이 차니까 나도 금방 식어요. 그래서 안 식히고 뜨끈뜨끈한 거 가지고 왔지.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 그러나 명호 씨는 아직도 아내에게 멋진 남자이고 싶다. 애들은 이런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줄 알아요. 또 그래야 또 그럴 때일수록 또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좀 높아지고 좀 더 존중해줘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생각해가지고 탁 좀 오랫동안 탁 그 숙고를 하는 모습. 그때 진지해야 돼요. 그 눈빛 하나 틀려버리면은 망신, 망신. 근데 집 고치는 거 부분 대해서는 전 잘 몰라요. 못 가져와 그럼 못 갖다 두고 막 이런 거지. 아 여기를 이렇게 하면 하고 아이디어 제공은 전 별로 못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그런 부분에 앞서가니까 제 생각을 거기다 견줄 수가 없어요. 딸 셋을 다 키울 때까지 남편에 대한 선혜 씨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걸 보니 명호 씨의 전략은 백발백중인 것 같다.